자, 우리 사장님 사주를 보면 예. 일부동사, 이부동사 내가 하기가 참 힘이 든 사주다. 내가 누구한테 뒤지고 사는 사주는 또 못 되기 때문에 오늘 예, 사주다 예. 소리가 납니다. 뭐 장사나 사업하시는 거 있으세요? 네, 좀 조그만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네. 개인적으로 내가 남미 때 굽신거리는 사주는 못 되는 사주들이 거의다가 예. 내가 사업을 하나 장사를 하나 내 거를 한다. 근데 예, 예. 여기서 이제 조상에서 궁으로 보면은 조상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어서 예. 사주에서는 사람을 거느리고 부하를 거느리는 사주가 분명하다 소리는 하시고 자 예. 여기를 보면은 사주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윗대에서 또 거슬러 보니까 한량 집안이에요. 예. 한량 집안이다 보니까 여자 좋아하고 뭐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. 흥이 좋다 이 소리야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도 원래는 보니까 1부동사 2부동사 내가 3부동사도 겨우겨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살아야 되는 사주라 그러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혼생활이 사실은 원만하게 가기가 참 힘이 들어. 맞아요. 뭐 와이프가 있어도 여자가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분명하게 뭐 한두 번 실패를 했었어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렇고 그러다 세 번 했어요 저. 세 번은 실패하지 마세요. 그러다 보니 우리 사장님이 뭐 성격은 좋다나 욱하는 그 성격 때문에 또한 잃을 것도 많다 잃은 것도 많다는 소리야. 그래서 성격도 약간의 우리 사장님이 조절을 하셔야 된대는데 이제는 사장님 나이가 조금 들면서 그 성격도 많이 좀 죽었다 소리는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역마가 많다 보니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외국도 갔다가 물 건너 바다도 건너 갔다가 여기도 가고 산에도 갔고 들로 가고 막 이렇게 다녀야 돼. 안 다니면 사장님이 답답하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을 다녀야 된다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안정을 못 찾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 사주로 보면 그렇게 풀고 살아야 된다.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곳을 다녀라 합니다. 아직까지 많이 다니셔야 된다 보니까. 어딜 그래 다닙니까? 맨날. 아니 뭐 놀러 다니는 거죠. 뭐 지금 뭐 저 뭐 지금은 뭐 해외는 뭐 놀러 다니는 게 옛날에는 뭐 직업이 해외 다니는 직업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좀 많이 다녔어요. 그러셨구나. 예예. 뭐 사장님은 보니까 하여튼 뭐 많이 다녀야 된단다.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치든 낚시를 하든 뭐 어디를 가든 뭐 여행을 낚시 하든 좋아요. 예예. 그럼 막 이렇게 다녀야 된대요.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. 아니면 이게 천불이 나고 답답하다. 내 속이.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건 좋다.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. 다니는 게. 네, 좋은 거예요. 사장님은 다녀야지 그 활력소가 또 생긴답니다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있으면 이 답답증이 나고 깝깝증이 나고 약간의 어떤 우울증도 있어요, 사장님이. 약간 우울증이 우울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그냥 뭔가 허한 것 같고 내가 살아도 뭔가 모르는 낙이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. 그게 길어지면. 그렇기 때문에. 맞아.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네. 다녀야 돼요. 거기서 이제 더불어 이제 양념으로 이제 여자도 좀 만나야 되고. 이제 그런 걸 좀,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사주가 그렇네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재울 수는 없고 풀고 살아야 되는 건 맞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뭐 이제 60이 넘었는데 사장님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고 가야 되진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뭐 여자 없이는 여자를 좀 좋아한다. 집안 내력이에요. 그건 또 어쩔 수 없고. 그래요. 여기 집안을 보면 할아버지 한 분에 뭐 할머니 두 분, 세 분 있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그 내력이 그렇다라는 소리는 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풀고 살아야 된다. 근데 사장님이 자식 자리라 해야죠. 자식, 자궁. 자식 자리가 조금 내가 원만하지 못하게 조금 속이 상할 수 있다. 근심이라는 거예요. 걱정이고 근심이고. 맞아요. 큰애 때문에 조금 내가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렇다 그래요. 큰애가 나이가 조금 있나요 이제? 예? 큰애가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? 뭐 팔이 개띠니까 40살이네 벌써. 예예. 예. 나이도 많네요. 예. 40살 같으면은 아직 장가를 못 갔나요? 아, 장가를 뭐 여자가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집안의 내력으로 여자에 대한 어떤 이런
우리가 말하는 좀 버리라면 버리고 여자를 자꾸 가슴 아프게 너무 많이 했어요.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조금 여자 쪽에서는 어째 보면 그게 또 한이 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거 조금 조심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. 아, 내가 여자를 많이 만나서 그런 거예요? 여자를 많이 만나면 그러니까 윗대에서부터 그런 매력이 좀 있으면 여자들이 한을 네. 가지게 되잖아요. 그죠? 남편들한테 네. 남편들한테 뭐 예를 들어 뚜지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남편 이 바람이 많이 난다든가 여자들은 다 한을 가지게 되잖아. 그렇게 네. 되면은 이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손들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. 원래 그게 이제 칠성의 벌전이다. 그것 또한 그러다 보면 그게 죄가 되는 거, 죄업이 되는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서림의 여자들,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려면 그 한을 가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자꾸 그게 이제 약해져 버리지. 그럼 내 여자가 없이 자꾸 걸치기만 하게 되고. 그러면은 뭐 좀 애한테 그 여자가 좀 생기고 결혼할 수 있게끔 일하는 그런 건 뭐 좀 방법은 있어요? 방법은 원래 우리가 뭐 칠성에 공을 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. 방법들은 있어요. 네. 네, 방법들은 있긴 한데 그거는 또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또 이렇게 방법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네.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, 예, 예. 자, 오늘 예. 우리가 유튜브 촬영이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내가 그동안 뭐 집에서는 뭐 집사람하고 이래서 별로 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. 여자를 이래 좀 만나고 있었는데 네. 또 최근에 또 뭐 헤어지고 그런데 뭐 또 새로운 이런 뭐 인물이 하나 인연이 될 수 있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. 사장님 방금 내가 자식이 그것 때문에 안 부린다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와이프가 있는데 뭐 자꾸 좋은 여자를 또 만나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제는 안정을 찾아야지 어? 안정을... 아니 안정 그런 뭐 그런 또 그 관계라기보다는 네. 뭐 집에서 이래 뭐 큰 대화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밖에서 이래 막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뭐 대화를 나눌 정도 어디 뭐 마른 친구처럼이고 그죠? 예예 예. 그런 거지 뭐 근데 사장님은 여자는 안 끊기겠네요. 야. 그래요. 나는 뭐 여자는 안 끊기니까. 계속 그렇게 연결이 돼가 있어요. 나도 뭐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. 본의 아니게. 예예. 항상 그래요. 그게. 맞습니다. 사주에들이 보면은 남자의 향기라고 해야 되죠. 여자의 어떤 그게 뭐 내가 뭐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여자의 자리가 계속 따라는 들어와요. 지금도 예. 역시 마찬가지고. 근데 그게 뭐 평생 그러진 않을 거잖아. 그렇게 이제 와이프한테는 어쨌든 나이 들어서 내가 지니고 앉아 있는 건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그건 잘해라 소리가 나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와이프 자리는 잘 지켜서 가셔. 해야 되고 원래 두 번 정도 실패하고 세 번에 내 와이프 자리가 사장님이 있다 했거든. 맞아요. 그래. 그렇기 네, 때문에 지금의 와이프는 이제 마지막 여자다 생각하고 그 자리는 잘 지키시고 여자를 네, 만나되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우리 아들도 물론 방침을 조금은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요. 우리 네. 사장님도 이렇게 집안에 뭘 모셔놓고 빌었던 분들도 있고 우리처럼 무당 같은 분도 계시고 우리 사장님도 이런 거를 굉장히 위하고 살아야 되는 분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법당으로 오시는 것도 사장님 괜찮을 것 같아요. 법당이 뭐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예,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핸드폰 예.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오세요.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대화를 한번 해보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조금 공을 들이고 비는 것도 사장님한테는 방법일 것 같고 지금 와이프 자리가 있어도 그 마음을 제가 다 어떻게 뭐 풀지는 못하니까 여자는 또 올 겁니다. 또 있을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이 아닌데 집안의 내력으로 어떤 그런 벌 때문에 아들이 안 풀리는데 계속해서 사장님은 여자를 찾을 거란 말이죠. 그것도 참 맞아요. 문제고 그런 거죠.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세요. 예. 사장님은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말고 크게 문제가 되고 지금 뭐 궁금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. 다른 거는 큰 그거 없습니다. 네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려주세요. 예. 한번 뵙고 그러면 한번 뭐 다시 한번 합시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예.